살기 할 숙소 좀 찾아보고 신발도 아작이 사가지고 뭐야? 1박에 46? 아 시간이 아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저 원피스 20만 원 주고 사서 이해되세요 솔직히? 아 추워. 여기는 아침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는 오늘 일단 한 달 살기 할 숙소 좀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잖아요. 여기 유심을 일단 좀 등록을 하고 제가 아까 조식 먹으면서 여기 필요한 물품을 좀 적어봤는데 폼클렌징 폼클렌징도 치즈에 놓고 와가지고 신발도 아작이 사가지고 외장 와 진짜 제가 진짜 다 사다만한 게 뭐냐면 컴퓨터도 메모리 카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포토샵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도 망가졌고 환전도 해야 되고 뭐 그 백신 코드를 몽주약국이라는 곳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또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생활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숙소를 찾으러 가봅시다. 여기 호스텔에 러기지에 맡기고 땡큐. 파리다. 파리 아침이다. 오늘은 파리 1일차입니다. 제가 잠깐 잡은 곳은 한인분들이 많고 그리고 비교적 치안이 안전하다고 하는 15구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진짜 관광하기에나 아니면 치안이 괜찮은지 직접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파리도 느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잡으실 때 좀 몇 구로 해야 되나 그런 거 걱정하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있고 아 여기는 진짜 치안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바로 앞에 음식점도 있고 제가 추천 받았던 곳이 15구, 16구, 1, 3, 4구였나? 좀 위험한 구가 몇 개 있대요. 그 구에 가게 되면 좀 알려드릴게요. 와, 그래 좀만 걸어나가니까 저기 에펠탑 보여요? 너무 좋은데 위치? 저는 이번 한 달 살기 목표가 관광지를 막 엄청 가는 여행이 아니고 진짜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여행. 그냥 에펠탑만 보여도 너무 힐링일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위치가 괜찮은 곳에 삼성급 호텔이 있어서 이건 뭐 가격만 물어보고 For one people is 96 euro. 96. 96. Yeah, 96. 뭐? 1박에 46 유로. 너무 괜찮은데? 여기도 호텔이 있는데 뭔가 호텔 이름부터 에펠타워라고 하는데 여기 숙소였는데. Superior double room. Yeah. 99 euros. 99 euros. Yeah. Okay, thank you. 1731이면 그래도 제가 알아본 것보다 괜찮네. 저는 어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살 수 있는 게 있을지 가격도 좀 알아보고. 네, 나의 아이폰 13. 1,159. 1,159면. In France, it is not tax free. Really? Do you have some cheaper phone? A cheaper? Yeah, yeah. Let me show another. Okay, thank you. 27. 이거는 무슨 폰이지? 저는 271. So you can take this one yeah. and available for 1 month. That's me, it's good for 1 month and then to Nano? Yeah, Nano. Okay, so today you pay 19. 유심을 구매를 했고요. 지금 제가 알아봤던 에어비앤비 위치 한번 보고 호텔이랑 에어비앤비 둘 중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보고 최종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어비앤비는 1박에 한 56,000원 정도고 그 대신 단점이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근데 장점은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고 약간 현지인 집 분위기처럼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거의 다 와갔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주변에 좀 관광지 모여있는 데가 거기가 더 많고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위치가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도 않은? 46 in Paris, you cannot find it. Ah, really? Oh. Okay, okay. My mistake. Maybe you go in Ostan? Hostel? Ostan? Yeah, hostel. You go Ostan. Okay. 정말 제가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9을 4로 듣지? 알려주신 호스텔으로 가고 있어요. 아, 이럴 거면 그 호스텔에서 그냥 편하게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거기 너무 추웠고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좀 더 거기보다 한 10분 더 단축할 수 있으니까 한 달 살기 이렇게 어려운 건데 진짜 무계획으로 오면 아 시간이... That one we hired today for 36 euros. 36 euros? Yeah, for you. A one bed. Private room is how much? We don't have a private. Ah, really? 오, 여기 한국어로 된 그게 있어요. 여기는 또 조식을 지불하는 거다. Breakfast? Six euro? Yeah, six. And you need to go to the staircase. Okay. Only one floor up. 저는 지금 체크인을 했고 지금 2층 침대였고 여기 지금 브라질 친구인데 내일 갔대요. 그래서 여기로 바꿔달라고 알아보니 친구가 소개한 기로는 여기가 괜찮다고 해요. 위치도 좋고. 일단 화장실. 네. 이렇게 욕실이 있고 샴푸린스고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좋은 게 이렇게 산호감도 많이 이렇게. 저 웬만한 거 다 샀고 지금 폼클렌징이랑 신발 본드 하고 보조배터리만 사면 되는데 여기 유니소프리 클렌징펌은 6.9 이렇게 사야지. 제가 오늘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오늘 하려고 했던 일들은 다 완수를 했습니다. 아, 한 달 살기 숙소를 구하는 게 아,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핸드폰도 잃어버렸고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좀 여러 가지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즌도 시즌이고 또 이게 파리다니까 제가 너무 얕봤나 봐요. 10만 원짜리 이하 숙소를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좀 씻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 가는 길에 여러 기대 수인이 지금 수인이 숙소도 애플 근처래요. 그래서 저희 갑자기 저 집 가는 길에 여기서 만나게 됐어. 뭐야? 뭐야? 라이. 왜 이렇게 넓게 나와? 뭐가 넓게 나와?